안녕하세요, 여러분. 알딘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찍는 영상이네요. 제가 이사하고 나서는 또 처음 찍는 영상이고, 사실은 이거보다는 이사하고 인형방을 먼저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이 인형방이 참 정리가 끝나지를 않아서 아무래도 그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언박싱, 제가 요즘 인형을 좀 몰아서 샀어요. 그동안 안 사다가 좀 격리되어 있는 동안의 스트레스로 사기는 했는데, 여튼 이 친구는 한국에나 다른 해외에서는 많이 보기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보고 싶은 분도 좀 계셨을 것 같고, 아니면 저처럼 아예 미리 구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상대적으로 이렇게 한국에 정발된 인형은 아니다 보니까, 여튼 오랜만에 보크스 박스를 또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보크스 슈퍼돌피 디즈니 컬렉션 디어 SD 엘사입니다. 사실은 지금 사실 안나도 갖고 싶다라는 생각을 지금도 하고는 있는데, 제가 노멀 스킨을 잘 안 갖고 놀다 보니까는 거기다 디어기도 하고, 제가 디어가 나나가 있거든요. 근데 잘 안 갖고 노니까 아무래도, 그래서 일단은 제가 좋아하는 스킨이 밝은 엘사만 구입을 했습니다. 짜잔, 둥둥 두루둥 둥둥 짠. 볼까요? 늘 입듯이 양액성. 한번 까볼까요? 원래 잘 안 열어보는데 이런 거 궁금은 하니까. 사실 이거 한 장 빼고는 의미가 없다시피 하긴 하죠. 요거 한 장. 가발 착용법이랑 리본 묶는 법, 손파츠 교체 방법 이런 게 있네요. 이번에 보크스 엘사랑 안나가, 다른 건 몰라도 정말 안나랑 디어 같은 경우에는 둘 다 귀엽게 잘 나왔고, 옷이 정말 똑같은 것 같아서 볼수록 너무 귀엽더라고요. 옷이군요. 는 신발 자수로 너무 귀엽다. 손파츠랑 가발이네요. 확실히 스킨이 그냥 미백은 아니다 라는 느낌이 딱 나네요. 왜냐면 제가 최근에 트위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미개봉 앨리스를 샀는데 이 색깔이 아니거든요. 보크스 미백이 이거보다는 조금 더 노란색이에요, 기본적으로. 근데 살짝 핑키한 그런 느낌이라 확실히 좀 스킨이 다르긴 하네요. 열어보겠습니다. 이 귀염 뽀짝함을 어쩌면 좋아. 확실히 다른 색깔 스킨. 보크스에서 없던 스킨이라는 생각이 딱 드는 색깔이네요. 사실 요즘 나오는 것 기준으로는 미백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핑크 노멀? 조금 밝은 핑크 노멀? 그런 느낌입니다. 짠! 헤드캡을 벗어야 보이겠구나. 짜잔! 뭐랄까, 사진으로 보던 것보다는 생각보다 동글동글한 느낌이네요. 근데 이렇게 정면으로 보면은 SD어도 괜찮을 것 같다 싶은데, 측면으로 가면은 이제 비율이 아 디어구나 싶은? 제가 원래는 언박싱을 하면 여기서 아 잘 봤다 하고 바로 메이크업을 지우러 가거든요. 근데 이번에 디어 SD 엘사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기본 모습이 너무 귀여워서 아마 손파츠도 바꿔보고 옷도 입혀보고 그렇게 해서 오겠습니다. 저 옷을 열어봤는데, 이렇게 있는 부분이 앞면이에요. 스티치가 있는 부분. 그냥 딱 원래 보크스에서 파는 옷이다라는 그 느낌이 드네요. 이거는 타이즈. 그리고 스커트.
이게 이것도 자수였으면 좋았을 텐데 그건 많이 힘들었나 봅니다. 프린팅 이거 보이고요. 신발은 자수해줬으면서 이것도 자수였으면 너무 원작 느낌이 안 살았을까. 보면 어깨끈에 여기도 프린트. 시간 지나면 이런 거 벗겨지는 게 있고 안 벗겨지는 게 있는데 얘는 어떨라나 모르겠네요. 이건 머리띠인데 안에 철사가 들어있습니다. 모양 그냥 잡기만 하면 되고 이거는 허리 리본인데요. 여기 허리 부분만 이렇게 돼 있고 뒤에는 펼쳐지도록 되어 있네요. 그리고 이거는 보이지 않지만 구색을 갖추는 속옷과 치마. 그냥 딱 기본인 것 같습니다. 입혀보도록 하죠. 짠! 풀 세팅이 끝났습니다. 정말 오피셜 사진이랑 한치의 다름도 없는 똑같은 얼굴을 하고 있어요. 너무 귀엽지 않나요? 옆에 안나도 역시 같이 샀어야 했나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데 아니야, 난 안 돼. 참아. 표정도 너무 잘 나왔고 의상도 딱 귀엽게 잘 나왔고. 아, 역시 옆에 안나가 있었어야 했나? 야, 자꾸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돼. 그만 사. 사실 이 모습은 지금 오늘이 마지막일 거예요. 전 또 바로 메이크업을 지울 거기 때문에 이렇게 두면 자꾸 제가 그냥 전시용 것만 쓰려고 하는 것 같아서 제가 갖고 놀려면은 메이크업을 지워야 됩니다. 오늘도 오랜만에 짧은 언박싱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 다음은 또 제가 디어로 인형 놀이를 하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크크. 아, 귀여워. 다음에 봐요, 여러분. 바이바이. 네, 바이바이를 외쳤지만 아직 영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제가 메이크업을 지운 뒤에도 영상을 조금 찍었거든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디어 SDL사의 맨 얼굴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전에 일단 얼굴 사진 한 방 찍고 안구를 뺀 사진도 한번 찍고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엘사의 맨 얼굴이에요. 보시면은 약간 얼굴형 자체는 살짝 뭐랄까 33번이나 마이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외곽선 느낌이. 아무튼 그래서 동글동글하니 귀엽고 근데 옆모습 보시면 코가 낮아서 아, 귀여우구나 싶은 그런 얼굴입니다. 이후에 메이크업을 진행을 해서 지금은 이런 모습으로 제가 데리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귀여워서 요즘 안구해주려고 또 다른 연구를 시작했어요. 그럼 진짜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빠이빠이.